집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희귀한 사슴, 희귀한 코뿔소. 결국 이제는 사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오샤니 오드마. 자, 저는 지금부터 북쪽으로 갑니다. 매머드를 잡으러 갑시다. 그렇게 긴 여행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일단 타고 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느리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유튜브 업로드됩니다. 역시나 오늘도 업로드되고요. 현재 3일째 공략 중이고 이틀 연속 새벽 6시에 자고 있어요. 사실 아침에 해를 보고 자는 거죠. 모두 다 그날 편집하고 썸네일 만들고 영상을 다시 인코딩해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 조바문을 검색해서 뭐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안된다면 꼭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한편이라도 봐주시면 적어도 올린거라는 거는 아실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저는 정말 만족할 수 있어요. 초록잎이 없다고? 그렇구나.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가자. 그런데 매머드가 과연 남쪽으로 갈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하네. 과연 매머드는 남쪽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야. 깜짝이야. 매머드를 과연 남쪽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여긴 못 걸어 이런 뭐 음성이 나오진 않을 거고. 진짜 궁금하긴 하네. 뭐 그쪽 새들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정말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매머드는 남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과연 이건 학계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아닐텐데 제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게임 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재밌는 추억이 되겠죠. 자, 서서히 눈이 녹는 땅으로 가고 있어요. 자동 공격이 되네요. 상당히 성격이 더러운 놈이 탄 것 같습니다. 굳이 저런 사슴이한테까지 공격을 휘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체를 무수기에는 가장 최적인 놈이죠. 성격이 지랄같은 놈, 그런 놈이 필요했어요. 발이 뭐 타 죽지 않는 이상은 숲을 못 밟을 리가 없죠. 자, 옆으로 돌아. 곰이야. 계속해서 전진합시다. 이 정도면 그래도 수직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만큼 내려왔어요. 여기서 왔으니까 이만큼 내려왔죠. 그럼 이만큼 더 내려가면 반은 오고요. 3분의 1은 온 것 같습니다. 조바문의 라디오 방송이 되겠습니다. 등산도 하고 하산도 하고요. 이렇게 동물이 있을 땐 근처에 길을 막는 놈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공격을 시킬 수도 있어요. 까비. 오우. 거의 유로 트럭 대신 맘모스를 타고 간다고 하시는데
유로트럭이란 게임도 상당히 오랫동안 타야 되는 그런 게임을 알고 있어요. 실제로 유로트럭을 했던 사람이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유럽에서 현재 트럭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다고 노래 하나 틀어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진짜 노래를 틀어줬다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실제 트럭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유로트럭이라는 게임에서 트럭을 탔던 사람이 사연을 보냈는데 그게 당첨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는 것도 현실이죠. 점점 현실에 가까워져가는 게 게임이니까요. 자, 저 멀리 아주 맑은 하늘과 돼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뱀 옆에 있네. 뱀 무시해. 이제는 완벽한 지금 잠깐만. 아니 여기 왜 메모드 여기 왜 있어? 이 사람 개 귀찮. 애초에 저기로 올 필요가 없어. 아니 밑. 아니 메모드는 남쪽에도 사는 동물입니다. 이건 빠른 이동합시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야. 저는 메모드가 털이 두꺼워서 그래서 더운 지방에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근처에 메모드들이 많을 겁니다. 아 저기 메모드가 있네요. 자 저 메모드를 타보도록 하죠. 바로 탑시다. 자 탑승 안하면 공격당할 수 있어요. 바로 탑승. 친구가 살해당했네. 저 친구의 복수는 해줘야겠죠. 썰컹 쭈뿌 야이 이런 개가 야이 쭈뿌 어디로 가미. 저 녀석은 반드시 죽여야겠어요. 미션과 상관없어. 저 자식 반드시 죽여야 돼. 저를 싸가지 없는 자식 저거. 아 메모드가 지치기 시작했어요. 놓쳤네. 메모드가 이렇게 약한 놈이 아닌데. 뭐야? 유턴. 아저씨 유턴. 아니. 그치 저기 맞네요. 일단 도망가야겠어요. 제가 오늘 메모드를 타고 도망갈 줄 몰랐네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 들어가는 길이 여기 왼쪽으로 돼있네. 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잘하면 옆치기 될 것 같은데. 한번 깜짝 등장을 해보도록 하죠. 일로 내려가면 죽진 않겠지. 자 이렇게 죽은 메모드는 바로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썩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저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평생 노예로 살거나 혹은 죽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나간 다음에 생각합시다. 자 일단은 후식이는 데려오지 못했는데 알아서 살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 근처에도 다행히도 메모드가 빠른 이동을 할 수 있죠.
굳이 걸어가지 않아도 돼요. 자, 다시 왔네요. 자, 근데 지금은 날이 매우 어두워지고 있어요. 새벽에 가도록 하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정글은 언제나 오늘도 푸르고 내일도 푸르니까요. 굳이 오늘만 날이 아니죠. 자, 메머드를 바로 타고 가봅시다. 설마 이 지역이 메머드가... 아, 그대로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저기 앞에 메머드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근처로 가서 어떤 놈을 타볼까 고르다가 이놈을 다시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카만 거 좋아해요. 뭐든 새카매야 돼요. 남자는 갑시다. 뭐야? 뭐야? 와, 미친. 와, 아니 미쳤. 엄청난 높이 엄청난 높이로 날아갔어요. 엄청난 높이로 날려버렸네요. 메머드가 거의 미쳤습니다. 아, 저 인지까지 날리면 아이, 미친 마을 사람 잃었어. 엄청난 놈이에요. 이 메머드를 타고 지금부터 여길 함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로 가면 아까와 마찬가지죠. 목적지를 바꿔야 돼요. 내려갑시다. 자, 지금은 날이 저무는 게 아니라 해가 뜨고 있기 때문에 늑대 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여긴데 여기서 올빼미를 소환하게 되면 메머드를 내려야 되고 메머드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지식 없이 그냥 돌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근처에 적이 오고 있다네요. 하지만 메머드는 강하니까요. 괜찮아요. 자, 모두 다 부숴버리도록 하죠. 자, 뒤쪽이 저기 있는데 굳이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앞에 있는 적을 다 죽이고 뒤돌면 깔끔하게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처리해. 먼저 까다로운 궁수를 먼저 처리해야 돼요. 내려갔네요. 죽여버려! 자, 저도 함께 오늘은 같이 싸우겠습니다. 저렇게 멀리 있는 적은 상당히 어려움으로 제가 멀리서 창을 던져서 제거해보도록. 상당히 또 멀리 도망갔어요. 어? 아니, 메머드가! 무쪽에 메머드라고 생각했던 메머드가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약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고음을 불러야겠네요. 이렇게 단번에 쓰러진 자식이 아니었는데 이 자식을 죽이지 못했는데 이 자식은 창으로 죽여야겠어요. 잠깐만, 근접무기를 없애야겠어요. 근접무기는 되게 죽이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위치 싸움에서 지면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할 생각을 주면 절대 안되죠. 바로 자, 재료가 하나 빨고, 자, 금강상도 식후경, 전투도 식후경, 밥 먹고 나서 다시 조졌어요. 불에 붙입시다. 자, 지루하고. 역시 여기 막가겠어. 죽창이 없어. 죽창이. 잠깐만, 내 꿈 어디 갔어? 내 꿈. 굳이 혼자서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
자식들! 자, 우리 곰 친구가 도와주러 왔어요. 자, 저 녀석은 반드시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자, 저도 원거리에서 지원하도록 하죠. 이 녀석을 죽여! 이 녀석을 죽여! 후시가! 이 녀석을 반드시 죽여야 돼! 너가 죽으면 안 돼! 야, 우리 감히 후식이를! 우리 후식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긴 굉장히 하드한 곳이라고. 살아남아야 돼. 도와. 마음의 문을 열란 말이야! 이딴 마을에서 아무 희망이 없어! 내 동료가 떼란 말이야! 됐어. 다 죽였어. 자, 지금부터는 이 마을을 모두 다 불에 붙여 살해하도록 하죠. 지금부터는 이제 매우 쉽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아주 기분이 좋게 말이죠. 반가워. 반가워. 지루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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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군이 왔네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반갑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살인이 하나 더 늘 뿐이니까요. 쉽지 않은 놈이야. 저는 강한 놈을 좋아합니다. 강한 놈이 죽일 맛이 나죠. 자,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일단 저는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곰을 먼저 구해야겠어요. 살인도 자신의 동료를 지킨 다음에 하죠. 자, 갑시다.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곰돌아, 다 왔어. 곰돌아, 다 왔어! 다 왔어! 밥 먹겠어. 야! 야! 됐어. 으아! 으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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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토할 것 같아서 화면을 못 보겠네. 우리 곰돌이한테 밥을 먹여야 되는데 후식이한테 밥을 먹을지 모르겠어. 됐어. 아, 샤쿠라스님 옆에서 서른 개 고맙습니다. 더 큰 살인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놈인 것 같은데 제가 약점을 찌르도록 하죠. 전복제. 아까 제가 죽였던 놈이에요. 그러나 이 친구는 다시 살아나서 제 동료가 되죠. 아니, 태세 전환 무소?
웬자폴 칼라시다 자야 다하다 코디호츠도 다치슬라 Por kalash tachisla dachaita. Uno, guash. Guash? Ti wenja mim guama. Winjan guashta. Choroke tese jaranan nomul. 우리 족으로 봤다니 우리 족도 배신할 것 같네요. 새로운 우리에 또 가다 놓겠네. 너요. 바로 너라는 동물이 살 거야.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왼자족 족장이 아니라 모든 족을 통일하려는 왕건이 아닌가 싶어요. 아즐라족과 함께 우담족과 왼자족 여기서 나오는 족은 모두 다 손에 얻었어요. 정말 빡셌다. 정말 빡셌어. 생각보다 매머드가 금방 죽는 바람에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게 됐어. 불로 입는 피해가 감소한다. 광란폭탄을 한 개 아닌 두 개를 제작한다. 포인트를 잠깐만 체력 한 칸이 더 늘어나네. 이거 배울 수 있어. 오케이 좋았어.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 아 광란폭탄도 배울 수 있고 나이스. 불폭탄 좋았어. 자 그리고 겨울옷 또 늘었어. 자 거의 이제 모든 아이템들을 거의 풀어까지 다 해내고 있네요. 좋습니다. 다 만들 수 있네. 아니 이럴 수가. 하나 강화했는데 불가능해버렸어. 어? 거의 다 불가능했네요 이제. 광란폭탄과 불폭탄을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제작할 수 있는 한 다 제작하고. 아 잠깐만 부싯돌이 필요하잖아. 아 잠깐만 아 아니구나. 자 불폭탄 상당히 많네. 오케이 이제 올빼미를 쓸 때 좀 재밌겠어 게임. 이제 좀 올빼미를 쓸 때 쓸만하겠어 게임이. 추천지게 찾기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천 업무를 방송 6시간 만에 처음으로 했네. 고맙습니다. 아라우든 아라우디님 제가 볼 땐 이 새끼는 매우 배신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바로 기어다리자이죠. 자신의 족의 비밀을 바로 누설하고 있어요. 저 기쁨에 찬 눈을 보세요. 마치 저 배반역은 어벤져스의 로키와 같네요. 토르 그 동생 왠지 닮았어. 왠지 어벤져스 1에서 쉴드 배 안에서 이렇게 묶여있는데 막 그 헐크를 막 자극하는 그 멘트 막 난리대.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 새끼. 왠지 이 자식은 죽여야 될 것 같아. 모든 걸 다 이용하고 죽여야 될 것 같아. 왠지 뒤통수를 강하게 칠 것 같아.
영리한 자식은 원래 오래 살리면 안 돼요. 역사에서도 영리한 인간들은 대체로 그 재능을 나라에 기부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면 사라지게 되죠. 아쉽게도 여기선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 잠깐 가능한가?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 아 근처에서 무기 안 늘어져. 불 붙이기 됐어! 아! 그렇다면 저같은 인간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멀리서 던지면 아 무기가 사라지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위에서 떨어뜨리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죠. 브라슈타 아이 미친 이게 남자끼리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둘 다 남자야? 아 둘 다 남자구나. 미안하다. 그렇고 그런 사이인지 몰랐어. 자 다음은 추가 미션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이질라족 로샨이 왼자족 마을을 위해 씨앗을 훔치십시오. 오케이 이걸 해봅시다. 일단은 보급품이 많이 떨어졌어. 굳이 또 이런 것도 좀 챙기도록 하죠. 잠깐만 묶음으로 옮기기가 있네. 이렇게 좋은 걸 놔둔다니 미친. 역시 인간은 멍청합니다. 자 먹고